대박. 오. 얇게. 우와. 저면. 1타 2피.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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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걸 전자레인지에 한 2분 정도. 어머. 사과를 전자레인지에? 뭐지? 저걸 돌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좋아, 좋아, 좋아. 어머, 어머. 뭐야? 야! 이게 아들야들이지. 네, 부드러워져서 저걸로 무언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 뭘까? 제가 이걸 돌돌돌돌 마를 거거든요. 돌돌돌돌 마를 거거든요. 아, 말을 하고. 상상이 안 되네. 뭐 하시려고 그러지? 말아서? 되게 예쁜 꽃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어? 오! 오, 뭐야? 아, 그래서. 아. 오! 오, 진짜 겹쳐요. 여기다 탄산수 넣어. 와, 제대로다. 저걸 이제 차에 넣어가지고 녹차청을 부어가지고. 우와. 그러면 잘 부으면 저렇게 순서대로 쫙 벌어져요. 신박하다. 이야, 이것도 대박이네. 너무 예쁘다. 아, 예쁘다. 아, 저런 게 꼭 들어가죠. 너무 좋네. 와, 이거 대박이다. 여름에 먹으면 진짜 진짜 너무. 이거 출시하면 안 돼요? 차랑 어울릴만한 샌드위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진짜? 아, 샌드위치랑 어울리지? 제 와이프가 아주 간단하면서 엄청 맛있는 샌드위치를 신혼 때 해준 적이 있어요. 예전에 이걸 5년 전에 슈돌에서 한번 했었던 건데 그 스태프분들이 사실 지금까지도 이 맛을 못 잊고 계시네요. 아, 그 정도예요? 어, 오케이. 정말 맛있다. 아닌가 같아요. 재료가 아주 간단해요. 오이하고 오이. 양파만. 오이 양파만 있어요? 아, 하나 더. 케찹. 초간단이다, 진짜. 아, 이거 드셔보시기 전에는 아, 저게 뭘까 생각해요. 근데 드셔보셔야 돼. 와, 궁금하다. 이게 좀 잘게 해야 돼가지고. 오이 양파 케찹만 넣고 비빈 다음에 올려보시면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케찹만. 네. 맛이 궁금하다. 식빵 맛과 저 맛이, 저 소스 맛이 기가 막히게 맛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아, 근데 푸짐하게 들어가네. 예. 네, 너무 쉽고. 쉽고. 이 스텝이 5년 동안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 샌드위치. 와, 맛있겠다. 이렇게 먹으면 맛있겠다. 아, 이거랑 같이. 아, 예쁘다. 너무 맛있겠다. 아, 이스니까 배타. 아니, 나는 그냥 먹은 거야. 그냥 마셨는데. 디카페 타임이다. 뭐랄까, 느끼하지 않고 상큼하고 달콤하고,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그러니까 진짜 내가 카페에 와서 차를 마시는 듯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아주 강렬한 방법입니다. 다들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의 그녀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두 장을 만들었어요. 아,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바쁘게 또 촬영을 하고 있겠지. 어? 잠시만 전화 와가지고. 어, 혹시? 오, 혹시? 오, 혹시? 오, 그분? 요정님? 그분? 아, 표정 봐. 표정이 갑자기 살아나셨네. 형님. 응? 어, 형님. 아, 에이, 형님? 아, 이거 웬 남자들끼리 무슨 영통이야. 형님? 누구죠? 누군데? 아, 형님. 아, 유진. 저희 같은 아파트에 사셔가지고 아~ 자주 뵀는데. 아니, 무슨 남자들끼리 영상통화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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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웃을게요. 형, 어제 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아, 유진 씨와는 부부 사이고, 유진 씨와는 이웃 사이입니다. 야, 여기 있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아니, 난 지금 그 유치원들 다 보내놓고, 이제 차 마시고 있었어요, 혼자. 이렇게. 샌드위치 만들어가지고. 앞에 뭐 유진이라서
이제 다 컸잖아. 애들 알아서 하는데. 네 살이야, 아직. 아직 두 돌밖에 안 됐어. 초등학생 네. 오빠. 아, 근데 형, 이번에 에어컨 언제부터 튼대요? 에어컨? 저보다 오래 전부터 살고 계신 분이라 제가 가끔씩 많이 물어봐. 진짜 더워요. 네. 전화해서 알려줄게. 그쪽에 해가지 들어서 좀. 반성해. 같은 주민이다 보니까 뭐 분리수거나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뭐 아파트에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정보를 많이 얻어요. 아 맞다. 그리고 저희 그 장모님이 짠 그 수세미가 좀 많이 있어요. 수세미. 예, 네, 수세미 주부 대화다. 저희 장모님 직접 따는 게 많이 있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주부야, 주부. 제가 형님네 몇 개 보내드리려고. 그럼 내려 보내. 예, 알겠어요 형님. 예. 아, 형. 형, 요즘 주식 하시는 거 아니죠, 요즘? 아, 예전에 주식으로 안 좋으셨던. 아, 시간이 어딨어. 자전거도 못 사주고. 아, 형, 가상화폐는 진짜 안 하는 거죠? 가상화폐 무슨 가상화폐야. 아, 그걸 왜 물어요? 아니, 근데 형, 나 하나 형한테 진짜 물어볼 거 있어. 이번에 우리 편스토랑에서 주제가 만두야, 만두. 만두로 뭐 할 만한 거 뭐 좀 아이디어 있나요? 만두는 무조건 커야지. 무슨 만두? 그 왕만두야? 왕만두? 어, 찬우? 만두는 찬우? 우리 찬우가 편스토랑에 한번 나갔었거든. 아, 진짜? 토스트 만들 줄 알아? 베이컨을 굽고, 베이컨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빵을 굽고. 와, 저런 것도 알아? 아, 찬우한테 물어봐야겠구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형님. 하여튼 오늘 촬영 잘 하시고. 어, 잘 하고 있어. 네, 형님. 또 연락 드릴게요. 너 안 해. 잘 먹겠나요? 야, 남자들이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그닥 돈이 안 되시는데? 그닥 돈이 안 되시는데? 보자마자 바로 영. 만두 어떤 뭐, 어떤 게 있냐고. 큰 게, 큰 만두. 유진 씨 오랜만에 정말 나와가지고 우리가 얻은 정보는 주식 잘 안 됐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